안녕하세요. 이제 킹존 드래곤 X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투신 박종희라 합니다. 일단 이제 2승 2패 하면서 다시 0점을 됐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네. 그냥 이제 워낙 친하게 지냈었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들이랑도 이제 감독님이랑도 좀 친하게 지냈어서 감독님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이제 1승 했으니까 이제 1승 대전 뜨자고. 네.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한 건데 좀 재밌었던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진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네. 그냥 이제 똑같은 아마 비슷한 구도가 나올 것 같았어요. 그냥 저번에 했던 뱀픽이나 이제 뭐 챔프 정도 그냥 그런 선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저희 뱀픽 상에서 네 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일단 와트에 걸려서 좀어 아지로가 바텀 내려온다 해가지고 딱히 저희랑 상관 저 바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도 얘기 나왔고, 그리고 이제 원성이도 그냥 미드 모르가나 괜찮냐고 했을 때, 아, 뭐 괜찮다. 네, 그래가지고 딱히 문제 없이 게임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좀, 이제 한쪽, 이제 저희가 좀 유리했었는데, 이제 아무래도 좀 중간에 집중력을 좀 놓치면서 광희가 이제 한번 죽으면서 좀 약간 흐름이 깨졌던 것 같은데, 그냥 여전히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되게 이제 다들 이제 학구열이 되게 높고, 이제 좀 잘해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거라서, 네. 되게 많이 연습 많이 하지만 되게 그에 비해서 되게 활기차고 네, 밝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딱히 바뀐 건 없고 아무래도 그냥 저희 애들 전부 다 이제 대회 경험이 늘어나면서 좀더 긴장도 좀덜 하고 이제 그에 비해 이제 대회 이제 능력치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대회랑 이제 연습의 차이였던 거에 아마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. 그냥 되게 똑똑하고 되게 뭐랄까 게임 보는 판이 좀 넓게 보는 원딜러로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전도 잘 하고 네어좀다 아마 이제 다 모든 팀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. 이제 6등부터 10등 팀 모두가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되게 힘든 그냥 뭔가 다들 이제 하면서 힘든 시즌인 것 같아요. 다들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될게 아닌데 좀 싶으면서도 다들 힘들었던 아 저희도 그렇거든요. 네. 다들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별명이라던가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좀 재밌는 것들 그냥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실력적으로도 그냥 진 거고 그냥 거기서 나누는 거라서 그냥 저희는 다 잘해져서 서브리그도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저희는 이제 경험치를 먹어가는 중이고 아마 담원도 잘하는 팀이지만 지금 한번 기세도 죽었고 아마 잘 뱀픽만 잘 된다면은 아마 저희도 정말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스타트는 좀 별로 안 좋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길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서 네, 더 이상 걱정보다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